27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온 경북의 산사태는 모두 13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명피해가 큰 예천의 산사태 시작 지점을 드론을 띄어서 살펴봤는데요. 집중호우에 나무 몇 그루가 쓰러지며 생긴 작은 절개면에서 산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절개지의 토사가 산비탈에 따라서 2km를 내려오면서 토사량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산사태 피해 소식 먼저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 마을 전체가 뻘밭으로 변한 예천군 벌방리입니다. 드론을 띄워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을 따라 산 정상부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날카롭게 잘린 절개면을 따라 2km 가까이 오르자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이 나옵니다. 몇 그루의 나무가 뽑혀 작은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해발 500m 산 정상부에서 한 번 빗물에 쓸린 토사와 나무들은 가속도가 붙으면서 수백 킬로그램의 돌덩어리마저 산 아래 마을로 밀어냈습니다. 5명이 숨진 예천군 백성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 시작 지점은 작은 계곡처럼 움푹 패인 정도였는데 2km를 흘러내려 토사들이 도착한 지점은 토사량이 마을을 뒤덮을 정도로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 침엽수들이 산사태는 취약하고 특히 뿌리가 수평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면 더 빨리. 산 정상부에서 굴러내려온 토성류가 사과나무밭을 거대한 협곡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산사태의 위력을 조금이나마 꺾을 수 있었던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산 정상부에서 시작된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책으로 사방댐을 꼽습니다. 실제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사방댐의 유무에 따라 피해 규모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부순환로로 돌이라든가 토석이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 없던 지금처럼 없던 지역에서는 토석이 많이 흘러내려서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방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5개 지역 중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산지를 볼 때 물길이 흐름이나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흘러내려가는 아래쪽에 주민이 살고 있는지, 주택과 민가가 있는지,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산사태 취약 지역보다는 전혀 다른. 산림이 울창한 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산사태 위험 기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